안녕하세요, 교육진담입니다. 안녕하세요. 특별 방송입니다. 네. 아, 특별해서 특별 방송이 아니라 예, 올해가 마지막이죠. 자기소개서는. 그렇죠. 네, 그래서 입시에서 자기소개서가 마지막인데, 야, 제가 자기소개서를 진짜 엄청 많이 했거든요. 서울대학교가 자기소개서를 요구할 때부터 올해까지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제가 자소서 첨삭이라는 걸 해줬는데, 자,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그래도 어쨌든 마무리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3학년 학생들 중에서 자소서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자소서는 이런 것이다, 네, 이런 걸 갖다 놓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혜림쌤. 네. 저는 이 영상을 5분 안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옆에서 열심히 취미새로 넣으면서 네, 이야기를 하시죠. 네. 자, 혜림쌤이 생각하는 자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점. 일단 저도 이제 대표님만큼 오래는 아니지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많은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를 봐주고 첨삭을 해주고 도와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했었는데, 저는 좀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기소개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너무 남들이랑 똑같이 쓰는 거, 그걸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고, 정확한 구체적인 구체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콘텐츠를 내가 담아낼 것인가, 딱 봐도 남들도 다 썼을 것 같은 긍정적인 생각, 뭐 어떤 것을 배웠다 이런 것들 말고 정말 한 포인트를 집어서 구체적인 나의 경험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써낼 수가 있느냐, 그리고 깔끔한 문장으로 써낼 수가 있느냐, 저는 구체성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저는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그냥 쉽게, 그냥 이미 어차피 쓰고 있으니까, 네, 다 쓴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 방송은 뭐 현재 고3 학생들을 위한 저희가 보너스 방송이니까 드리면, 첫 번째, 잘한 걸 쓰려고 안 써도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했어, 내가 이렇게 훌륭한 성과를 만들어냈어, 그런 걸 안 써도 됩니다. 오히려 내가 실패했던 경험, 내가 한계에 부딪혔던 경험을 쓰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내가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증명을 성공했어, 이런 학생이 있고요. 내가 4차 방정식 도전했다가 아, 너무 힘들었어, 이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증명을 바탕으로 했는데 왜 안 되는지 내가 정말 힘들었어, 이런 학생이 있다고 치면 어느 학생이 똑똑한 겁니까? 한계를 쓰는 겁니다. 자기소개서는 성공한 사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극한까지 갔으나 도달하지 못한, 그래서 아쉬웠던 것도 아주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패의 사례를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자기소개서를 쓰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인생을 쓰는 거거든요. 네. 인생을 쓰는 거니까, 인생을 쓰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오랜 시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화려하게 수상을 한 것보다 한 학기 동안 꾸준하게 한 것이 오히려 엄청 가치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공감돼요. 네. 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내가 최선을 다한 것을 쓰십시오. 그럼 됩니다. 그게 전공 적합성에 맞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공 적합성을 억지로 찾지 마십시오. 전공 적합성은 비교과 활동에서 안 찾으셔도 됩니다. 내가 학교 수업 속에서 들었던 교과의 활동 속에서도 얼마든지 비교과 활동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학교에서의 생활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느꼈었던 내용을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화라는 단어를 써줘야 됩니다. 근데 이 변화라는 단어는요, 전과 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 사건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 전과 이 사건 후가 내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실패의 경험을 두려워하지 당연하죠. 말씀하신 거였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서울대 자소서는 대부분 다 그걸 써야 됩니다. 그걸 쓰지 않고 성공 사례를 쓰는 학생은 어찌 본다라고 하면은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는 학생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서울대학 그 자소서의 99%는 자신의 한계성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걸로, 제 경험칙상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과정이 있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변화를 써야 된다. 근데 변화라는 게 뭐냐면 전과부가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에 이제 항목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이 있는데 두 번째 항목은 관계의 능력을 쓰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정도의 공감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타인과의 어떠한 공감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 나의 수준이 어떤지,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이런 걸 쓰는 것이 이번 항목입니다. 자, 뭐 이 정도 하면은 아마 지금 뭐 도움이 충분히 되셨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3번 항목, 네. 뭐 우리 학교에 대해서라고 쓰는 건요, 간단합니다. 잘 모를 것 같으면 그냥 그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학교 1, 2, 3, 4학년 커리큘럼을 네. 보십시오. 그래서 그거 보고서는 아씨 내가 너희 학교 입학만 하면 내가 정말 열심히 하려고 1학년 때 뭐하고 2학년 때 뭐하고 3학년 때 뭐하고 4학년 때 뭐하고 이거 해도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너무 힘들게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9월 모평 이후 몰입해야 될 수능 공부에 오히려 해가 됩니다. 가볍게 생각하십시오. 질문 있습니다. 네. 이런 걸 고민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소제목을 쓰는 게 좋냐 아니면은 필요 없냐. 소제목을 쓰는 것이 의미가 있으면 쓰는 거고요. 네. 소제목을 꼭 써야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제목을 써야 할 만큼 그 소제목에 의미가 있는 사례의 경우에 쓰는 거지만 네. 그런 게 무슨 자소서 형식이 있고 그런 건 없습니다. 자유로운 글인데 네. 이 글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증명을 하기 위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 학교에서 4년 동안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글인데 그 증명하기 위한 글의 소재를 나의 3년 동안의 삶 속에서 학생부 속에서는 표현되어지지 못했었던 다양한 형태의 사례들을 갖다 놓고 확인시켜주는 거거든요. 자, 그런 거기 때문에 자유롭게 생각하시면서 자유롭게 쓰시는 것이 맞는데 너무 기교적이고 형식적으로 쓰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 수준의 최상위를 쓰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네. 실패사라도 상관없고 내가 어떤 친구들과 싸웠는데 잘 헤어졌다 싸웠는데 잘 풀었다 그것도 소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안 싸우니까.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네네. 1번 항목과 2번 항목이 있는데 이 중심 소재 그 항목에서 다뤄야 될 소재는 몇 개 정도가 적당한가요? 보통 1번은 3개 정도 씁니다. 2번은 2개 정도. 보통 이것이 일반 논적이죠. 네. 학생들이 이제 갖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1번 항목을 2개로 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 개가 적어도 6개월 이상, 네. 1년 이상, 혹은 2년에 걸쳐서 내가 뭔가 의미가 있을 때는 하나의 항목을 갖다 놓고 길게 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800자, 700자, 혹은 900자, 600자로 배치를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됐을 경우는 900자까지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라는 흐름 자체가 시간이라는 흐름 자체가 적어도 6개월 이상 되는 활동일 때만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인식상의 변화가 만들어져야 돼요. 인식상의 어떠한 변화가 만들어져서 적어도 두 단계 정도의 한계를 극복해가는 과정들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펼쳐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했었다, 뭐 실패를 했는데 그걸 다시 극복하기 위해서 행동을 해서 새로운 걸 얻었는데 새로운 또 궁금함이 생겨서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쓰다 보면은 단계가 좀 생기겠죠. 그런 사례가 아닐 경우에는 그냥 하나, 둘, 세 가지 정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도 또 정해진 답은 없어요. 다만 늘 학생들이 좀 보면 이런 식으로 좀 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좀 반복해서 돌려보시고요. 교육진단 앞에 막 옛날 거 찾아보시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자소서. 그거 그때 제가 또 잘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번 찾아보시고 이 방송이 마지막 자기소개서를 정리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좀 됐길 바랍니다. 네, 화이팅 하십시오. 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